전통사랑 초대석. 네,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 교수면서 대금 연주자로 또 가수로 활동해온 전명신 교수님과 전화로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언제 들어도 이 카랑카랑한 그 목소리가 매력적이신데요. 이 전명신 교수님은 한양대학교 음악대학을 거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전문사 그리고 한양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이 대금 연주자지만 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셨잖아요. 네네. 네, 특히나 이 제11회 MBC 강변가요제에 입상하셨고 또 제8회 고복수 가요제 대상을 또 수상하셨는데 물론 네. 뭐 대금 연주자로서 국악 경연대회에서 장원하신 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네. 대중 가요와 우리 전통 음악을 넘나들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그 대금을 통해서 국악을 접하다 보니까 네. 그 음악을 해석한 뭐 제가 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노래하면서 많이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네. 이 어떻게 해서 대금을 연주하게 되셨는지 어떻게 대금과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그 저희 친언니가 가야금을 전공했어요. 네. 그것을 계기로 어릴 때부터 이제 국악을 가까이 접했었고 또 어느 날 이제 그 국립국악고등학교라고 학교 말씀드려도 되죠? 그럼요, 그럼요. 네. 국립국악고등학교에 이제 놀러를 가게 됐는데 제가 네. 이제 대금을 시작하기 전이죠. 네. 놀러 갔는데 당시에 고등학교 전 중학교 3학년이었고 네. 고등학생의 남학생이 대금을 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이 대금이라는 걸 꼭 배워보고 싶다. 시작을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난관이 좀 있었어요. 제가 손가락이 좀 짧은 관계로 난관이 좀 있었지만 좋아서 하는 거니까 하다 보니 그래도 많이 칭찬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대금 소리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 남학생이 멋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날 비까지 왔었거든요. 어머나. 그거야 모르죠. 소녀 감성에. 야, 이 비 오는 날 대금 연주라 지금 뭐 생각만 해도 아주 마음이 네. 촉촉해지면서 네. 뭔가 이렇게 우수에 젖은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 네. 이후로 이제 대금을 전공으로 삼아서 네네. 연주를 하게 되신 거네요. 네네. 네. 이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느 대금 연주와는 다르게 우리 교수님은 또 노래를 또 부르시잖아요. 네. 네. 특히나 이 국악가요 음반을 여러 장 내셨습니다. 뭐 세월간의 바람아 뭐 이 대금 연주자로 뿐만 아니라 또 가수로도 협연 무대에서 네. 멋진 그 노래 솜씨 뽐내고 계시는데요. 네. 어떻게 또 노래 음반 내시게 됐는지 또 궁금하네요. 그 제가 그 대금을 하면서 이제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잖아요, 국악과에.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양대학교 군대를 나왔는데 네. 그 한양대학교에 응원단이 있습니다. 한양대학교가 이제 운동을 잘하는 학교이다 보니 응원단 학교 소속되는 응원단인데 거기 리드싱어를 한 3년을 했어요. 그래요. 네, 이제 그러면서 기회가 돼서 강변가요제를 나가게 되고 네. 또 그러면서 뭐 연이어서 고복수 가요제도 나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되죠. 아니 그러면 지금 뭐 이따가도 뭐 우리 교수님 노래 들어볼 겁니다만은 노래를 정말 잘하시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애당초 이 노래 전공하시지 왜 대금 전공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농담이고 네. 농담이고 저한테는 숙명적인 것 같아요. 되게 그 저는 노래할 때도 행복하고 네. 대금 불 때도 너무 행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어찌 보면 제가 지금 적지 않은 나이에 네. 아직까지 학생들도 지도하고 네. 또 무대에서
국악가요나 대금을 하면서 또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를 병행했기 때문에 병행하고 활동을 해오고 공부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제가 그 젊은 나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교수님 옆에서 뵈면 참 욕심이 많은 분이다 하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이 대금에도 일가를 이루었고 또 노래로서도 대중들에게 또 인정받았고 거기에 또 안주하지 않고 후학 양성까지 아주 열정을 쏟고 계시잖아요. 아유, 별 말씀을요. 네. 네. 현재 이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로 네. 열심히 또 지도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네. 요즘 이 코로나19 때문에 네. 연후 수업과는 대면 수업을 또 못하는 또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또 진행되고 있나요? 지난 학기 때도 사실 그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었는데 네. 지금 또 개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네. 또 지금 코로나로 심각한 상태가 되다 보니 저희도 지금 다 비대면 수업, 비대면 동영상 강의로 수업을 네, 진행하게 됐어요. 네. 근데 사실 이 그 저희가 예술을 하는 그런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다 보니 사실 비대면 동영상 수업만은 조금 부족한 게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나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모두가 지금 어려움이 많죠. 네. 저는 이게 하루빨리 이거 코로나가 종식돼가지고 네. 예전에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가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저희가 전화로 인터뷰를 네. 나누는 것도 코로나19 때문에인데 사실 이렇게 교수님 직접 얼굴 뵙고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 그래야죠. 그럼요. 네. 이 교수님께서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대금 연주와 노래는 일맥상통하고 또 같은 마음으로 연주에 네. 임하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이 대금 연주가 참 어렵잖아요. 네. 이 배심을 필요로 하면서 거기에 호흡으로 온갖 테크닉을 또 필요로 하는 게 또 대금 연주인데요. 네. 이 대금 연주가 힘드신가요? 아니면 노래 부르시는 게 힘드신가요? 그런 질문은 가끔 받을 때 있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네. 그날은 대금만 불고요. 어깨가 뻐근하다. 네. 그날은 노래만 합니다. 야, 우문현답이네요. 네, 이렇게 간단한 답이 나올 줄 몰랐는데. 네. 아유, 남명창님을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팬이니까요. 아유. 너무너무 아주 제가 뵙고 싶었는데 지금 현실이 이런 상황이라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전화로 인터뷰 나눌 수 있어서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대금 연주자로 또 이 가수로서 또 그리고 지도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이런 활동계 갖고 있다.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앞으로 그 지금 요즘 그 트로트가 대세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 실질적으로 국악계 실력 있는 유망주들이 그 대한민국 이끄는 트로트 가수 또 그런 자리에서 우뚝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현실인데 네. 시대에 발맞춰서 저도 뭐 대금하고 국악가요를 무려서 연주하고 하지만 기회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무대가 없어졌는데 네. 이것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된다 하면 그 무대에서 저도 한번 그 대금을 불면서 트로트를 부르는 그런 네, 그런 모습을 한번 네.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네, 그 거기에 이제 곁들여서 대금과 네. 함께 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 국악 홍보에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 그럴까요? 네. 그럼요. 이 네. 진짜 이 명 연주, 명 노래, 이 무대에서 정말 이 눈앞에서 만날 그날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때까지 우리 교수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자, 전명신 교수의 노래로 세월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것, 우리 전통 문화 예술을 소리길 따라 찾아본 전통으로 소리길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끝곡 한명순 명창의 노래로 천안 삼거리 들으면서 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